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여러분. 오늘 따끈따끈한 최신형 IT 기기 휴대폰 갤럭시 S 플러스 21 그리고 갤럭시 S 21 울트라. 네, 두 가지 가지고 왔고요. 언박싱은 직접 해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갤럭시 S21 플러스 먼저 언박싱을 하는 순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언박싱을 해볼게요. 먼저 바로 그래서 안 나와요. 얘는 퍼플 컬러고요. 용량은 256기가입니다. 퍼플 컬러를 메인으로 많이 믿는 것 같은데 직접 열어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고요. 직접 이제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위를 벗기면 짜잔,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를 걷어 올려서 제품을 꺼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퍼플 컬러도 이렇게 보니까 좀 예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성품 먼저 볼게요. 휴대폰을 잠깐 올려놓고. 오오. 자, 그리고 구성품. 자, 참고로 갤럭시 S21 플러스 그리고 갤럭시 S21 울트라 둘 다 휴대폰 충전기가 동봉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참고하셔야 되고, 그냥 충전 케이블, 시타이 케이블 꼴랑 하나 들어있다,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네요. 뭐 더 있나? 뭐 없어요. 그냥 받고 간단한 사용 설명서까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내려놓고, 요, 요, 필름이죠? 요거 이제 좀 벗겨볼게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좀 채광 차이가 있기 때문에 봤을 때 컬러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연보라색을 갖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딥퍼플이었으면, 진한 보라색이었으면 예뻤을 것 같은데, 조금 연보라색 느낌이 많이 나서. 자, 이거 까보겠습니다. 짜잔. 네, 요거를 일단 첫 번째 필름 벗겨냈고요. 두 번째 필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는 필름이 없고 무광이에요. 여러분 무광 알루미늄 느낌 많이 나요. 그리고 여기 카메라 필름 이렇게 벗겨주고요. 카메라는 이렇게 세 개 네, 달려있고요. 이런 식으로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한번 직접 켜볼게요.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켰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언박싱. 기존의 핸드폰을 그냥 옮겨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동을 하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모습 돌려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적당한 크기. 근데 색깔이 저는 개인적으로 연보라색이 나와서 진한 보라색이면 되게 예뻤을 텐데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액정도 굉장히 생겨요. 속도도 잘 나오고 좋은 것 같고요. 계속 옮기도 좋은 데이터를 계속 옮기도 하고. 자, 여러분 이제 21 울트라 언박싱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D로 넘기고,
요거 제 건 실버 컬러고요. 제가 쓸 핸드폰이에요. 실버 컬러고 256GB. 전에 쓰던 갤럭시 S10 상당히 만족하면서 썼고 용량도 512라서 512GB라서 아주 넉넉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좀 카메라 쪽에서 조금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해서 결정했고 그리고 펜을 좀 제가 써야 돼서 노트 유저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노트가 단종된다는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좀 결정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실버 컬러거든요. 그럼 한번 같이 보실게요. 갤럭시 S21 울트라 실버 컬러.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S21이랑 똑같이 이런 모양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이를 꺾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크기가 좀 있고, 이거를 걷어서, 자, 요 뒤에. 아, 색깔 되게 예쁘죠? 카메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카메라에서 다섯 개.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냥 걷어내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요, 케이블, 있는 거고, 그리고 요 유심치 빼는 거, 네, 이렇게 있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것도 간단 설명도 하고, 이거 들어있어요. 관심 있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건 다 언박싱 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박스는 하고 내용물도 다 봤고, 여기를 이제 열어야죠. 네, 여러분, 이제 여기 하이라이트인데 사실은. 자, 필름 벗겨보도록 할게요. 짜잔.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실버인데, 살짝 프리즘 느낌 돌고요. 무광이에요, 무광.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카메라도 이렇게 떼어보면 짜잔. 죽여준다 진짜. 뭐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고 뒤에 보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S펜 같은 경우는 별도 구매해가지고 연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S펜 그렇게 쓰면 되고 기존에 쓰던 갤럭시 S10하고는 크기가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더 큰 사이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거 이제 좀 가까이서 디테일을 보여드리고 언박싱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